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천재박, 쉽다 실단원, 광야 시내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광야에 나타난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 그리고 광야와 시내방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 광야와 시내방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가치를 묻는 문제, 그리고 시내방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생명이 순환되는 과정, 그리고 통시와 변소의 대조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야는 의지적이고 저항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띠는 시로 주제는 조국 광복과 민족의 이상 실현에 대한 의지와 염원입니다. 특징을 보면 독백적 어조로 내면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음, 광활한 공간과 유구한 시간을 조화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그리고 눈과 매화의 대조를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죠. 눈과 매화는 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을 볼게요. 광야의 상징적 의미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이고, 눈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자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매화 향기는 암담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고매한 의지와 절개를 의미하고, 가난한 노래의 씨는 미래의 결실을 위해 고난 중에 씨를 뿌리는 자세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시 마지막 연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줄 지도자 또는 미래 역사의 주인공, 즉 후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마지막 연을 보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목 놓아 부르게는 목적어가 생략된 거예요. 목적어는 사연에 나온 가난한 노래의 시에서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지 초인을 부른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는 바로 민족, 그리고 민족의 독립입니다. 그 다음 시내방을 볼게요. 시내방은 변소 안에 돼지를 기르는 제주도 전통 내래식 화장실인 통시를 제재로 하는 시예요. 시를 보면 1연과 2연 두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길이가 굉장히 길죠. 따라서 이 시는 산문시에 해당합니다. 주제는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생명의 공간이 통시. 특징은 제주도의 전통적 공간에서 생태적 순환의 의미를 읽어내고 있다는 것과 생태적 가치관과 편리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내방에 나타난 통시와 변소의 대립적 의미를 볼게요. 통시는 신이 거주하는 장소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에요. 통시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대소변을 보는 곳과 돼지 우리가 함께 있는 구조죠. 따라서 인간의 배설물을 먹여 돼지를 기르고 돼지의 배설물이 밭의 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변소가 돼지 우리와 분리되어 있어요. 따라서 인간의 배설물을 별도로 모아 처리하겠죠. 변소는 문명국의 지표에 해당하며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이 통시에 담긴 생명이 순환되는 과정을 볼게요. 인간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설거지물, 그리고 인간의 배설물은 돼지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의 배설물이 되고 보리밭의 거름이 된 다음 보리가 돼요. 보리는 다시 인간의 식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금까지 광야 시내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